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당명을 걸고 뭘 정치적인 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뭔가 싸우고 피터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오늘 설명서를 저희 김상진 3소장의 설명서 만들고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윤 당선인을 공천한 민주당, 시민당 등도 한술 더 뜬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보수 진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싸움을 할 때 그 첫 번째는 답이 나오지만 답이 나오지 않지만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일본 좌파 시민단 체제들의 온갖 문제점들 중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네, 공대의 공동대표 주동식입니다. 이번에 광주 서구갑에서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용수 어르신의 발언 이후에 정대엽과 윤미향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은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감사도 받지 않겠다, 정보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말꼬리 하니 하는 말로 배째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째라.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대한민국 국민들 떠들어봐야 자기네들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대협이 대한민국 국민들 위에 있는 존재라는 아주 거만하고 싸가지 없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나영이라는 여자. 이번에 윤미향의 뒤를 위해서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맡았다는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 책임을 이거 맞냐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깔아 뭉개고 자기네들의 법 위에 있고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묻어나오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 국민들 위에 있고 누구도 자기네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이런 오만 불손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하는 태도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대협을 건드리고 윤미향을 건드리니까 어떤 자들이 같이 나서고 있습니까? 온갖 시민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 정치인들 다 같이 나서서 윤미향 팬을 들고 정대협 팬을 들고 국민들 입을 막으려고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들지 마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대협이 소녀상이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 위에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 자들이 지금 하는 태도 보면서 일본이 한국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대협이나 윤미향 씨가 보이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운동하는 목표가 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운동하는 목표는 대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윤미향과 정대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심화시키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목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게 운동입니까? 아닙니다. 운동이 아니고 음모입니다. 음모. 맞습니다. 이런 자들이 말도 안 되는 반일 감정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좌우로 마음대로 흔들고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권력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말 그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윤미향과 정대협의 어느 태도가 어쨌습니까? 일본 정부가 배상한다고 그러니까 어쨌어요? 그 돈 받지 마라 그러고 할머니들에게 그 돈 받으면 장대라고 매춘부라고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해결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문제를 계속 악화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걸 계속 위안부 발의하고 소주상 발의하고 돈 벌고 권력을 잡고 국회의원 되고 정권 잡자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정권 잡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정권 잡는 목표가 뭡니까? 이자들 한마디로 이자들의 목표는 한일관계 악화 자체가 목표입니다. 위안부를 빌미로 한일관계 악화시키고 한일관계 악화시키면 그걸 지금대로 해서 한미관계 파탄되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호 동맹관계 깨뜨리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 김시조선, 그리고 저 야만스러운 중국 시진핑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의식하는지 의식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반일파리 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는 한일관계 파탄내고 한미관계를 파탄내고 대한민국이 근대 이후로 구한말 이론으로 피땀 흘려 싸운 근대화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근대화 이전으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그런 음모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한일관계 문제이고 한미일 우호관계 문제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다시 근대화 이전 조선으로 돌아가서 저 김정은 악마 집단과 시진핑 야만 체제로 귀속하게 되느냐 저는 그것을 가르는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결코 외면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지성과 양심 이분들이 저희의 싸움에 함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싸움 위안부 싸움이 아닙니다. 한일 관계가 파탄나느냐 아니냐는 싸움이고 한미일 우호 동맹 관계가 살아남느냐 아니냐는 싸움이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남아있느냐 조선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새겨주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은 양심과 지성 여러분이 저희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만세!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뭐야, 여기. 내 못 살겠다, 뭐. 미친 데니까.